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요, 아주아주 사랑스럽고도 생기발랄한 느낌의 과즙 메이크업이에요. 함께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우선 촉촉하고도 커버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깨끗한 피부를 연출해줄게요. 컬러에 맞는 진하지 않은 컬러의 아이브로우 사용해서 눈썹을 일자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를 사용해서 눈의 유분기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촉촉하고도 글리터리한 타입의 섀도우를 충분히 발라줄 거예요. 눈을 떴을 때에도 컬러가 보이게끔 쌍꺼풀 라인 위까지 발라줄게요. 눈 밑에도 같은 컬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눈이 핑크핑크해지도록 만들어줄게요.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바짝 올려줄 거예요. 짜잔! 저의 애정템이에요. 마스카라 픽서를 사용해서 속눈썹 컬을 단단히 고정시켜줄게요. 섬유질이 들어간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길게 만들어줄 거예요. 붉은 빛이 도는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눈꼬리를 자연스럽게 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컨투어링 해볼 거예요. 눈 앞머리쯤부터 가볍게 코 쉐딩 해주도록 할게요. 입술 밑에 그림자를 넣어주면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얼굴 외곽까지 쓸어줄게요.
그 다음 콧대, 턱, 광대, 그리고 입술 산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얹어줄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 단계예요. 펄감이 있는 블러셔를 사용해서 양쪽 뺨을 핑크핑크하게 만들어줄게요. 촉촉한 입술을 연출하기 위해서 립글로스를 먼저 발라줄게요. 코랄빛의 립스틱을 입술 전체에 얹어주시면 과즙 메이크업 완성입니다.